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제가 최근에 이제 키움에서 나온 전략들을 쭉 살펴볼 때 예전에 통화수합과 관련된 부분에서 1차적인 안정화 대책으로 써 보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다른 대책, 이걸로 모두 다 해결되는 거 아니다. 모두 다 예상을 하셨지만 이번 대책이 2차적으로는 금융시장 안정을 더 하게끔 만들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이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뭐 이러면 뭐 다른 요인들이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자체를 망가뜨리게 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뭐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확대되는 그런 모습들을 막아줬다는 게 일단 완전하게 차단된 건 아니고요. 완화시켜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요인들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이 상당히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오늘 이제 일단은 우리나라 오전에 상승했었던 요인, 그러니까 문우신과 미 척슈머, 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둘 다 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접했고 네. 24일 날, 그러니까 오늘 뭐 타결을 볼 거다 뭐 이런 식의 그 발언을 했고 물론 이제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좀 걸긴 했지만 일단은 문제는 일단 이게 절차적인 합의는 통과가 되고 그분 그 내용에 대해서도 일단은 통과가 되고 하원으로 넘어가면은 뭐 다 통과되고 어쩌저쩌고 해서 이거를 또 정치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이나 네. 트럼프나 뭐 이걸 가지고 길게 끌 수 있는 여건들은 안 돼요. 왜냐하면 더 길게 끌었다가는 일부 뭐 파산 신청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고 잃어버리면 더 일파만파 커지거든요. 네, 네, 네.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리 뭐 작은 기업 하나가 파산을 했다 잃어버리면 이게 심리적으로 네. 엄청나게 악화주거든요. 네, 그렇죠. 예.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그냥 뭐 문제가 있어서 파산한 게 아니라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서 어쩌저쩌고 해서 파산을 했다. 그런 이게 나오면 이제 그게 네, 이제 그렇죠. 촉발이 되거든요. 과거에 이제 금융위기도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해서 터진 네, 거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뱅크런이 나타나고 잃어버리면 뭐 일파만파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아주는 정도의 흐름을 좀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나 민주당이나 이번 안건들에 대해서 재정 지출에 대해서 이거를 더 딜레이 시키기보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네 이제 엄청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우리가 이걸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자금을 좀 더 확대시켜주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기 위해서 서로 지금 싸먹고 있는 거거든요. 포퓰리즘 자기 공적으로 돌리기 위한 그쵸. 정책들이 좀 있나 보죠. 예. 우리나라 일부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는 포퓰리즘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죠. 일단은 뭐 그건 그거고요. 네. 일단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있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또 영향을 주는 게 미증시 마감 후에 있습니다. 실적? 나이키. 예. 나이키가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일단은 이번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피해가 얼마만큼 되는지 여부가 관건이고요. 물론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는 전체 매장들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폐쇄를 했기 때문에 뭐 매출 부진은 당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한 가지 기대되는 것은 뭐냐면 네. 나이키가 얼마 전부터 그 온라인 쪽으로 완전히 턴을 했었거든요. 월마트나 타겟, 그렇죠. 월마트나 예. 타겟처럼 예. 아마존 때문에 뭐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마존의 매출 추이를 보면 생활 필수 품목들만 매출이 크고요. 이게 고가 운동화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금은 그거는 좀 마음이 넉넉하지 못할 때는 못 사죠. 그렇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얼마만큼 졌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좀 내용들도 좀 있지만 이제 중국의 최근 들어서 뭐 중국의 코로나 이슈가 좀 많이 완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나이키가 이제 중국향 매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나이키 결과 특히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의 내용들에 따라서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여부도 뭐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오늘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쉬어갈 수도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진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려했었던
신용 리스크나 이런 것들이 일부 완화됐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나쁘지 않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재정 지출이라든지 뭐 나이키 쪽에서의 긍정적인 발표라든지 뭐 이런 요인들이 나온다라면 시장은 뭐 나쁘지 않겠죠, 내일도.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가지네요. 이제 그 2조 달러의 재정 정책의 합의 여부 이거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이키의 시간의 거래 주가. 그렇죠. 그렇게 좀 두 가지를 일단 크게 잡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